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릅니다. 네, 오늘은 바로 육지거북이입니다. 육지거북이는 수명이 굉장히 길고 포식을 한다고 널리 알려져 있죠. 근데 애완용으로 육지거북이를 많은 분들이 사육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곤충화무늬에 육지거북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육지거북이를 소개시켜드리고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먹이 먹이는 방법, 사육 방법 등등 다 알려드릴게요. 자, 짜잔, 네 종류를 준비해왔습니다. 우리 제일 쪼꼬미, 제일 작고 굉장히 저렴하면서 건강합니다. 굉장히 생명력이 강한 육지거북이고요, 동해르만이랑 서해르만 두 종류로 나뉘는데요, 지금 동해르만 개체만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바로 짜잔, 호수필드. 여러분들이 가장 흔하게 기르고 있는 우리 호수필드인데 등간 무늬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이 호수필드 육지거북이도 생명력이 강하고 성체가 됐을 시 15cm에서 20cm 정도밖에 안 돼서 여러분들이 다 컸을 때 부담 안 되고 사육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어요. 왕, 되게 귀엽죠? 자, 굉장히 팔팔하고 건강한 육지거북이들이 많이 왔어요. 짜잔, 요번에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네, 그 다음으로 요번에 새로 들어온 친구인데 그리스라는 육지거북인데요, 굉장히 커요. 지금 등무늬가 이렇게 생긴 친구도 있고 이거보다 훨씬 더 진한 친구, 연한 친구 다양하게 있는데요, 제가 이따 먹이 먹이면서 보여드릴게요. 이 그리스라는 친구는 성체가 다 되면은 어느 정도 커지긴 하지만은 이 친구도 굉장히 매력적인 친구입니다. 엄청나게 건강하고 빠릿빠릿하고 사육하기 굉장히 좋은 사이즈입니다. 자,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레오파드 육지거북인데요, 자, 이 친구는 요번에 외국에서 진짜 이쁜 친구들로 골라서 온 것 같아요. 저번에 온 친구보다 훨씬 이쁘고 훨씬 더 빠릿빠릿한 게 건강합니다. 이 친구도 성체가 됐을 때 거의 다 60cm에서 한 80cm까지 성장하는 친구인데요, 사실 그때까지 성장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육지거북이를 키우겠다는 강한 의지만 있으면 여러분들 누구나 다 기를 수 있고요. 우선은 1편으로 먹이 먹이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고, 온욕은 다음 편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보셨죠? 우선 이 이쁜 친구들, 이쁘고 건강한 이 친구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먹이를 줘야 됩니다. 자, 먹이는 바로 여기 준비되어 있는 먹인데요. 자, 뭘 준비했냐면 바로 이거, 여러분들이 마트에서 쉽게 고를 수 있는 치커리입니다. 치커리. 자, 그리고요, 이거는 에어박이에요. 에어박. 요즘에 조금 가격이 올랐더라고요. 아하. 우선은 이번에도 청경채를 준비했습니다. 이 정도를 사시면 청경채가 한 2주는 먹습니다. 물러 터질 때까지 먹이면 돼요. 자, 오늘 세 가지를 먹여볼 건데 손질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큰 개체들도 있고 작은 개체들도 있는데 손질을 해줘야 돼요. 우선은 청경채는 그냥 쑥싹쑥싹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커리도 쑥싹쑥싹 먹이 좋게 썰어줍니다. 자, 지금 야채가 많기 때문에 에어박은 조금만 하겠습니다. 에어박은 동해르만이나 호수필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좀 작게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작게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요. 자, 제가 칼질을 못하기 때문에 우선은 그냥 잘하는 척 이렇게 막 썰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하실 수 있고요, 칼질 못하는 친구들은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하세요. 오케이. 오, 훌륭해. 거의 셰프 수준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썰어주면 우리 친구들이 1등급 요리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준비해주면 끝이고요. 자, 저는 지금 개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많이 준비했어요. 여러분들은 이거에 40분의 1, 50분의 1만 준비하면 됩니다. 그냥 이파리 한두 개 정도면 된다는 거죠. 자, 짜잔, 지금 여기 보면 레오파드 육지거북이 사육장인데요, 지금 와 진짜 이쁩니다. 얘네 좋아, 색깔 보세요. 우리 이쁜이들한테 먹이를 주기 전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사육장은 저는 지푸라기로 안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지푸라기로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은데 이제 레오파드 같이 좀 큰 애들은 사실 지푸라기로 해도 좀 괜찮아요. 그리고 물그릇으로 습도 올려주면 괜찮은데, 우리 여기 아래 보시면요, 우리 동해르만이랑 호수필드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작은 친구들은 굉장히 여리여리하고 약합니다. 그러니까 생명력도 강하고 키우기는 쉽지만
우리 위에 있는 레오파드 친구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하고 여리여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육 환경을 좀 잘해 주셔야 돼요. 이 친구들은 작은데 만약에 지푸라기를 하셨을 때는 습도가 낮아서 눈병이 걸리거나 탈수 증세가 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코코피트와 바쿠를 매우 추천해드리고 물그릇은 기본 한두 개 정도 꼭 배치를 해주시는 걸 권유해드리고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여기 아래 바로 우리 그리스 애들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스가 등간 무늬가 이렇게 마지나터처럼 굉장히 찡하는 친구가 있고 옅은 친구가 있습니다. 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골라서 입양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요번에 마지나트를 안 데려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지나트를 원하시면 하루 만에 데려올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요. 마지나타랑 그리스랑 굉장히 닮았습니다. 아,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우선 그리스한테 한번 줘볼게요. 밥그릇이 있는데 밥그릇 너무 쬐깐해서 그냥 줄게요. 아이고 미안하다. 자, 우선은 치커리랑 청경채 잎 섞어서 먹는 거를 아삭아삭 먹도록 주고요. 자, 다른 친구들도 먹었으면 좋겠는데 자, 모르니까 이렇게 보라고. 얘는 되게 소심하게 먹네. 자, 이거 보세요. 얘에게 밥 주니까 난리 났죠? 굉장히 귀엽습니다. 여러분들 우선은 다른 친구들도 한번 줘볼게요. 밥을 이거 주시면 되고요. 딸기 주셔도 돼요, 딸기. 자, 우리 쪼꼬미들이죠. 우리 쪼꼬미들한테도 먹이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아마 얘네들은 먹을라나 모르겠다. 입이 약하기 때문에 청경채보다는 치커리와 애호박 위주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이 그릇이 있지만 먹이 그릇 패스하고 바로 줄게요. 자, 얘들아 일어나라. 우리 호필이, 우리 헤르만이 일어나라. 아유, 야야, 일어나라. 자, 우리 다 깨워야 됩니다. 우리 호소필드는요 지금 여기 박혀서 자고 있는 거 보시면 아시겠죠? 이 친구들은요 잠잘 때 땅을 파고 들어가서 자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크도 좋고 코코피트도 좋은 먹이를 보고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귀엽죠? 이 친구는 지금 일어나다가 말았는데 청경채를 앞에 하나 떨궈 볼게요. 냠냠냠. 자, 초록색. 자, 그리고 여기에도 한 마리가 숨어 있어요. 자, 너도 일어나. 애들이 다 파고 들어가네요. 저기 끝에 있는 우리 귀요미들은 제 생각인데 저기 있는 두 마리 있죠? 저 친구들은 아마 좀 있으면 뛰어올 거예요. 아, 그리고 여기는 우리 레오파드 형님들이죠. 굉장히 큰 형님들인데 우리 형님들에게도 청경채와 치커리 그리고 애호박 먹이를 몽땅 드리겠습니다. 짜잔. 자, 조금 남겨가지고 우리 유르메스틱스도 밥 줘야 되니까 좀만 남겨놓읍시다. 자, 이 친구들이 아마 보고 아마 득실득실 달려들 건데 오, 빨라졌어. 빨라졌습니다. 다급해졌어요. 쟤네는 아무것도 모르고 제 끝에 가 있죠? 에, 패배자죠? 이런 분들. 자, 물그릇 치워주고. 와, 진짜 잘 먹는다. 지금 굉장히 활발해요. 야, 너네 전체적으로 먹지 말고 조금만 떨어져서 먹어라. 와, 얘네는 아까 애들이랑 좀 다른데 반응이. 자, 굉장히 잘 먹습니다. 이게 육지거북이들이 사육하면서 느끼는 매력은 당연히 잠자는 시간 말고 먹이 먹는 시간 같은데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뭔가 뿌듯해요. 굉장히 잘 먹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친구들을 어떻게 사육을 해야 되냐면은 솔직히 저렴하게 사육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요, 굉장히 좋은 방법은요 여기 보이는 자동 온도 조절 사육장이 있습니다. 이 사육장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온도 조절이 자유자재로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구매를 하셔서 육지거북이를 사육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켜져 있는 것은 태양빛으로 UVB 광이라고 하는데요. 이 UVB 광은 우리 거북이들 등을 칼슘제와 비타민 합성을 도와주고요.
이거는 뜨거워요. 오, 이렇게 하고 있는 건 금방 뜨거워졌는데 핫스팟 전구라고 합니다. 이 핫스팟 전구는 우리 거북이들 체온을 올려주고 사육장 내에 온도를 올려줘서 거북이들이 안락함을 느끼도록 도와줍니다. 체온 조절도 도와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큰 물그릇은 우리 레오파드나 아까 보여드렸던 그리스한테 적합하고요. 이런 뭐 편석이나 돌멩이 같은 거는 그냥 장식품. 결국 중요한 거는 물그릇과 램프 그리고 사육장인데요. 여러분들이 사육을 하시면서 궁금하신 점은 저한테 여쭤보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곤충하모니에서 호텔 서비스 그리고 육지거북이나 파충류들 치료 서비스 해드리니까 꼭 이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네요. 제가 직접 해드립니다. 제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지금 다른 분께서 지금 이 개체가 조금 아픈 것 같다고 맡겨놓으셨는데 지금 먹이를 먹고 굉장히 건강한 모습입니다. 지금 다른 우리 육지거북이 아까 자다 일어난 친구도 먹이를 먹으려고 준비하려고 나왔고요. 자, 이 친구는 아직도 멍청하게 땡글땡글 잠만 자고 있네요. 야, 일어나서 밥 먹어. 일어나, 일어나. 와, 여기 밑에 그리스 애들은 아주 전쟁터네요. 지금 제가 여러 마리 있기 때문에 이렇게 먹이를 먹는데요. 여러분들 한두 마리 정도 사육하시는 거 권유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아까 여기 두 마리 있었는데 한 마리는 사라졌고 한 마리 여기 있네요. 야, 일로 와. 아, 귀여워. 여러분들 수생거북이도 좋지만 이렇게 육지거북이들도 굉장히 매력 포인트가 많고 사육하기 쉽기 때문에 반려동물로 한번 추천해 드릴게요. 네, 이렇게 오늘 먹이 먹는 방법과 간단한 사육용품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렸는데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카카오톡 문의로 주시면은 입양하시거나 궁금하신 점 다 답변해 드리니까 연락 많이 많이 주세요. 둥그렇게 앉아서 먹는 거 봐봐. 못 먹는 친구들은 따로 여기 뒤로 챙겨주고. 어, 얘 아, 숨어서 자고 있었어. 야, 일어나. 야, 밥 먹는 시간인데? 먹고 자. 어허, 지금 먹는 시간이야. 또 없니? 아, 어허, 어허, 이 친구 보소. 먹는 시간이야, 먹어. 어허, 잠자고 있었어. 옳지, 얜 잘 먹네. 아까 자다 일어나가지고. 자, 이 친구들은 말이 필요 없죠? 자, 이 친구들은 말이 필요 없죠? 굉장히 잘 먹어요. 걔네 밥 먹기 위해서 서로 막 타고 난리 났네. 얘는 그리스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 크, 진짜 잘 먹네요. 진짜 잘 먹어. 네, 여러분들 어느 정도 우리 육지거북이들 사육하시는 거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우리 먹이 먹이는 거 그리고 어떤 육지거북이가 있는지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